내가 쟤랑 사귄다고 맘먹었을 때 사귀었어요. 여러분이 동떡 코인 좀보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부탁하세요. 만약에 둘이 음식집에 나갔어. 나는 근데 그러면은 취한 척하고 약간 키스를 방 나가고 하면 좀 안 가려 이제 한번 하면 좀 오래 해. 나 이번에 우리 형 결혼하잖아. 내가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결혼. 나 결혼하면 얼마 줄까? 1,000원. 나는? 우리는? 너네 내가 좀 뭐 하나 줘야지. 나 결혼하면? 어. 나 결혼하면? 어? 아 같이 너랑 결혼한다잖아. 아니. 아 자꾸 뭐래 제이야. 그런 일은 없어. 그만 엮어 이씨. 아니 나 결혼하면 뭐 줄까? 뭐래 줘. 나 혼수 하나랑 사귀어봐줘. 나 혼수는 좀 어렵고 혼수 상태는 만들어줄 수 있어. 내 너네 결혼하면 뭐 하나 해줄게. 내가 봤을 때 내가 또 이제 측근으로서 동향을 파악해보지? 한 5년 내지 3년 안에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알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면 맞아. 되는 거. 맞아. 내 촉이 또 정확하거든? 야 근데 정세아를 싫어. 몇 프로가 확률이 또 있잖아. 제이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90%. 왜 이상한 전제가. 아니 제이가 야 진짜 나 이제 너 같은 새끼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라고 떠나지 않는다면 90% 이상. 너네 부모님 생각은 어때? 제리도 한번 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결혼은 얘기 많이 해. 너네 엄마 아빠는 지금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제리도 어머니 되게 좋아하셔. 서로 진짜? 부모님은 진짜 서로 되게 좋아하는데 왜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이런 거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말하기 좀 무거운 주제란 말이야. 그리고 내 정변을 내가 카메라에서 안 하는 이유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게 미래에 가서 후회로 남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심하자는 취지. 카메라 없을 때 진짜 잘해주진 않지만 조심하자는 취지인데 왜 카메라 없을 때 잘해? 그것도 조심하는 거야? 카메라 없을 때도 조심하는 거야? 그 거리두기라고. 제이적 거리두기? 제이적 거리두기라고. 정재열의 장점. 진짜 아 진짜 장난기 빼고 네가 인정하는 정재열의 진짜 좋은 점. 그건 있어. 어르고 달래면 다루기가 쉬워. 응? 그 장점이야 쉬워? 그러니까 쉽게 가는 성격이라는 거지. 인정을 잘하나? 인정을 잘해. 인정을 잘해. 그러니까 내 감정을 조금만 삭히고 얘한테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딸 현수 같으면 헐 내가 문제 있다고? 왜 내가 문제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잠시만요. 정재현은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해. 아 영양 적. 야 우리 소주나 한 잔씩 하면서 먹까? 이빨 좀 털까? 야 뭐 시키자. 와 맛있겠다. 야 고니가 왜 이렇게 없어? 근데 고니가 다 살밖에 없어. 야, 그 고니가 원래 그거야. 난손인가? 아? 뭐 그런 거야. 아, 그래? 아, 다 저렇게 생겼구나. 정손가 그런 거. 뭔들 어떠냐? 이렇게 잘 처먹는데. 야, 그 생가치 올리고 돼지 같다, 그러고. 야, 한잔 줘봐라! 야, 내 취향 나 진짜 나 벌써 취향. 에이. 진짜 나 지금 많이 깠다며. 기도 좀 줘. 알았어. 초산지야. 왜? 진짜 10분 만에 초산지야. 야, 이 조그만 거에 소주를 왜 그만 있다고 왜 이렇게 취향 나 했네. 왠지 조금만 나. 아니. 그 오늘 7시에 예정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랑 점심 먹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저녁 먹는 콘텐츠가 아니고 이제 실제 미팅인 거죠. 네. 3시간 뒤에 새로 입사하게 될 PD님들이랑 면접을 봐. 오늘 운이 좋아요? 웬만하면 통과합니다. 오늘 면접 보시는 분들 웬만하면 점수 후하게 받을 거예요. 그치? 나 행복하다. 아 나 왜 이렇게 현수아 괴롭히고 싶지? 나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현수아를 괴롭히고 싶은 거는 미워서가 아니고 귀여워. 어? 나는 귀엽다고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아 지겹다 이씨. 오케이 진술 게임 시작합시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0%라고 봐 동떡코인을. 진짜 난 진짜 진실로 50%라고. 야 너는 빠져. 나는 진실. 야 너는 시청자들 그 기만하는 거야 기만.
아니 왜? 왜? 뭘 보고? 뭘 보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나 근데 궁금하기도 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없어. 근데 나마저 속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 아 그치 그치. 카메라 있다고 다시 뿌리지 마. 아니 따져 보십시다. 영애는 미치? 공기동 아닌가? 공기동을 한 문장으로 수식하면 뭐냐? Yes, right. 돈이? 뭔데요? 본인 생각하는 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글 창창한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럼 멋있지. 그러나 자수성가한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맞아. 저거 너무 싫어. 아니 앞니 졸라 조금 해가지고 거기서 낀 거 빼겠다고 이렇게 나 이렇게 입 벌리는 거. 괜찮아 이거 수고했어. 얼굴만 되게 좋아. 그 현수 씨도 진짜 없어요? 현수는 있는데 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 내가 쟤랑 사귄다고 안 먹었으면 사귀었어. 싫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안 사귀는 거지. 싫어하지 마. 여러분들 동떡코인 중고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부탁하세요. 사귀어달라고. 그게 제일 빨라요. 나 진짜 도도해. 나 안 넘어가. 재현 냉정하게 네가 다. 아, 너가 내 마음 먹고 뿌셨으면 뿌셨을 것 같아. 그치. 아 친구라는 내가. 아니 안 보여? 내가 팩트 말해주는 거잖아.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아, 지금 마음만 먹으면 끝인데 너는 출세하고 싶으면 그 날만 기다려. 출세요? 아니 무슨 아니 넌 진짜 출세하고 싶으면 그 날만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 언제 올 건데? 근데 그게 안 올 수도 있어. 대략적인 기간만 말해. 그러니까 회사 상황 봐야 돼. 그러니까 현서와 나의 동떠의 그거는 나에 달려있다고 봐야 돼. 인정해. 팩트. 인정하는데? 나는 그 딸려가는 상품이야? 넌 내가 뭐 좋았다고 이렇게 막 들이대면 이제 그런가? 이럴 것 같고. 아 징그러. 그럴 것 같은데. 친구가 너가 부정하는 건 너무. 아 나는 그냥 객관적이야. 50% 넌 자존심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반응이.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마음이 있어요. 이따 가정했을 때 어떻게 꼬실 것 같아요? 수아는 항상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넷의 숫자를 만들 것 같아. 넷이서? 오케이. 야 같이 먹자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고 정재열한테 야 쟤 데리고 가. 나 현수랑 얘기 좀 더 할게. 하면 내가 이제 현수랑 둘이 술을 먹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아 씨발! 아니 더 시켜 씨발!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모습마저 귀엽고 사랑스러워. 만약에 둘이 룸술집에 남았어. 룸술집이야? 이지라 못할 것 같아. 약간 민망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는 근데 그러면은 취한 척하고 약간 키스해? 키스를 박는다던가. 그냥 일단 저질릴 것 같아. 야 어떡해? 야 제가 한번 해보자. 우리 갈게. 야 적당히 먹고 내 부자 내 또 이동하니까 앉아. 아까 말한 대로 됐어요. 살짝 민망한 분위기. 지혜냐? 아니. 야, 절에 있으면 내가 이제 돌진 할 것 같아, 이제. 아니, 그것까지 하면 돌진까지. 돌진까지 가야 돼. 아, 진짜. 에이. 하여튼 나는 다시 이렇게 현장에 몰입해서 상황을 보니까 박현수 맘먹고 꼬시면 하루만 꼬시겠다. 뭐라고 꼬라지? 술 한번 먹고 하루 컷? 나 제이나 재율이한테 기침해. 내가 현수한테 안사 데려다 줄게 하고, 분위기 나오면? 분위기 딱 각 잡고 엔딩 치면 다음날 커플 루트로 공개하고 회사 떡상.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 상황 힘들면 이렇게 가야 돼. 나 현수 좋아. 그래서 하루만 꼬시겠다. 에이 오바지. 그럼 얼마? 그럼 공은 좀 들어야지. 아 공은 좀 들어야지. 야 거짓말 지금. 야 너 지금도 좀 마음 있는 거야? 아니 나 헷갈려 이 정도면. 아니 왜냐면 내가 얘였으면 벌써 헛골짜로 난리 났어. 공은 좀 들어야지. 공은 좀 들어야지가 한 말이야? 아이 밥도 좀 먹고 카페도 좀 한번 가보고 그 다음 술자리로 가야지. 바로 술자리에서 키스 박는 거는 좀. 가만히 각 보니까 한 맥시멈 일주일 본다. 일주일은 좀 괜찮네. 일단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첫날 뽀뽀를 하든 키스를 하든 하나 질러놓고 신선해 만들고 한 3, 4일 동안 제 모세니까 한 3, 4일 있다가
여자한테 야 니네 집 앞이야 나와 하면 존나 헐레벌떡 나올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넌 어떨 것 같은데? 싫어. 자 술자리 남았어. 너한테 슥 이렇게 와. 게다가 아 근데 모르겠지? 아니 아 진짜네. 야 넌 졌다. 모르겠지? 너 말렸어 지금. 넌 졌어. 그니까 그건 마음앓이 좀 했겠다. 아니야 그럴까지 너무 많이 또 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 냉정하게 현서가 지금 별 마음은 없어. 근데 지금 약간 자기도 감정이입 해보니까 뭔가 심장이 둥둥거려. 뭔가 움찔움찔해.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정답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의식적으로 기둥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이 싱싱해서 좋아 광재이. 나는 진짜 진지해. 난 예상했던 반응이 왜? 하지 마! 좀 아!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진지하게 막 생각하고 있어. 좀 더 올려야지. 이러니까 아니 진짜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줘. 기둥이가 안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지. 저봐 지금 잘 생각한 베스트 작전이라고. 얘 진짜 지금 100% 찐 당황했어. 아 뭐해! 촬영이 아니고 저거 진짜야. 아니 나한테 포커스 주지 마 이게. 아니야. 아 우리 제이가 예뻐. 그건 인정해야 돼. 제이 진짜 예쁘지? 제가 어제 제이 같은 남자 만나요? 그치. 정재열 강재희 같은 남자 못 만나고 강재희도 정재열 같은 남자 못 만나. 제이 진짜 내 이상형에 정말 가까워. 난 내 이상형에 가깝진 않은데. 집으로 가자. 미안하다. 아 자꾸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재밌다 오늘. 존나 표정 빨리 못하고 재밌어. 미안해. 아 나 이따가 현서랑 방에 잠깐 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그만해. 아 왜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현수야 근데 이래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어? 알았지? 아니 조카인데. 나 네가 만약에 좋아해도 조카 될 것 같아. 그런 거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아 이 사람은 너무 현수야 너무. 오 현수야 잠깐만. 아 됐어.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묻어 있어 가지고. 이거 먹고 죽을라고? 땅 걸 다 빠져서 죽을라고? 와. 나 들려 BGM. 단 단단단 단단단단. 자 막혔다. 애써 민망함을 감추려니 한데. 단단단단. 그냥. 나 정신 나가 있어. 얘 말릴 땐 겁나 말려. 그리고 가서 겁나. 이제 우리 한 달만 이걸로 갖고 놀자. 뭐라고? 안 닥쳐봐. 아니 닥치라니 왜 촬영하는데 화를 내? 응? 오늘 제일 편들어? 진짜 안 들려서 닥쳐보려고. 아 별도 피자. 많이 정준아야 해. 닥치는 중입니다. 귀여워? 아니 근데 제이는 진짜 나를 귀여워해. 제이 귀여워. 핸드폰 바탕화면 보면 알아. 나 깜짝 놀랐잖아. 귀여워. 내가 귀엽긴 해. 근데 너무 귀여울 필요는 없을 거. 그러니까 얘가 좀 귀여운 척을 하는데 귀여워.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어. 근데 귀여워. 그게 문제야. 나는 약간 나 불리하거나 그냥 존나 기분 별로일 때 존나 귀여운 척 하면서 존나 칭찬돼. 예를 들어서 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치.
제구. 해봐 해봐. 아니야 이런 마음. 더 자꾸야. 아 5분만 아 5분 있다 일어날 거야 이래. 진짜 언제 바로 이래. 애교가 맞네 노엘이랑. 해봐 기정이한테. 기정이 일단 애교해봐. 한잔 먹고 해봐. 잠깐만 내가 BGM 할게요. 한잔 먹고 해. 아 그만해. 한잔 먹고 해봐. 애교만 해보라고. 야 현주야 네가 정신 차릴수록 더 진짜가 되는 거야. 아니 난 말렸어. 네. 나 이제 아무 말도 못해. 상황까지 못해 못해 못해. 말 왜 말렸어? 기동 어 몰라. 어 몰라. 몰라. 야 사라고! 그냥 사! 몰라! 그래서 사! 이거 오를 거야! 근데 지금 이 기점을 기준으로 돌이켜보자. 내가 수영이한테 껄쩍댔을 때 현석 얼마나 화났을까? 아 근데 존나 손톱네 미친 느낌! 야 취한다. 아! 리얼이야 나 취했어. 아. 아니 팬티를 까면 아 둘이 취하니까 사이가 좋네. 맨날 취해. 원래 좋아. 안 좋잖아. 아 나 씻을래. 너 씻을 거야? 응 나도 씻을래. 어 빨리 잘래. 나도 씻을래요. 미안. 너네 씻어. 그럼 우리가 치워놓을게. 나 진짜 다 치워. 분리수거까지 해. 아 생얼로 돌아간다. 내일 아 다시야! 나 너무 작아! 어? 너무 작아! 일로 와봐. 나 너무 작아! 다시야! 아니야 나 너무 작아 어떡해? 내가 애들한테 마음을 치우라고 그러고 있어. 나는 리얼 좀 취했어. 열심히 씻고 있지? 씻어 우리 치우고 있을게. 피디님 면접 보고 갑니다. 오늘 보면 합격. 내일 보면 누구세요? 얘는 나 한나 본데? 아 뭐야? 아 귀엽네 리얼로. 아 개빡치네. 아 저도 안 받으면 쓰레기. 진짜 쓰레기. 리얼 쓰레기 인정. 그냥 간다고? 귀여운 건데? 정재 개쓰레기 새끼 그렇게 살고 싶냐? 저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핸드폰 하나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따 직거래로 때리기로 했습니다. 저거 얼마인데? 이런 거? 야. 야, 나 근데 그 너 어디 갔냐? 뭐? 야, 진짜 없었어.